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미래부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저는 입시 및 교육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1년에 한 재테크 책만 200권 정도 읽는 재테크 와. 엄청난 독서가예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좀 오랜 기간 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자격증도 있고 저, 예, 입시와 교육 일과 재테크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게 뭐 논술 컨설팅 하시는 건가요? 예, 논술과 그렇죠? 컨설팅을 네. 주로 했죠. 그럼 원래 그 약간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나요? 예, 제가 원래 기자였습니다. 제가. 아. 원래 시일보사 유명한 네네. 거기 기자 생활 한 7, 8년 정도 하다가 네네. 그리고 입시를 하는 게 한 19년째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라는 예. 책을 쓰셨군요. 예. 그 이제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일단 가장 먼저 책에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뭐 이게 뭐 투기냐, 뭐 예. 투자냐, 그리고 투자로서 가치가 있냐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예. 비트코인은 네. 이제 제가 원래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이제 테마이긴 한데 오, 제가 이렇게 네네.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단은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에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고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화폐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 2006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네.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더 이상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못 믿겠다는 어떤 굉장히 자본주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그때 그 자본주의 위기를 혜성처럼 구할 수 있었던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닌가. 네. 저는 일단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저항 정신은 시대가 다르지만 계속해서 있었고 네. 마치 60년대, 70년대 일종의 저는 히피나 라큰돌 버전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저항 정신 그리고 네. P2P를 통해서 그리고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중앙정부에서 그걸 기록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그걸 받지 않고 네. 전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보유한 사람들이 50% 이상의 PC가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든지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네. 주목을 했었는데 네. 예, 저는 이제 가격 폭등이 워낙 크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점점 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17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튤립 버블은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요? 예, 거품에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네. 이제 다바내기 아니야, 저 다바내기. 다바내기. 네네. 그 양파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네. 1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가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시작하면 12년째인데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게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 이 19,000달러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네, 네, 네. 그러면서 예전보다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정성은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그 전에 그만큼 갑자기 야 이제 19,000달러가 이제 3만불, 4만불 된다 이런 기대를 좀 품기가 어려워진 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 관심 있는 거는 뭐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이 뭐 기능적으로 뭘 하느냐 이것보다도 과연 이게 투자처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 꿈꾸는 자본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최초 거래소가 2010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거래소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상장되고 이제 주고받을 때 팔릴 때 첫 번째 거래 가격이 얼마였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0.3센트입니다. 0.3센트요? 예. 네. 그래서 정확히 네. 작년 2021년 11월 4일인가가 아마 비트코인 고점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천만 넘었을 네. 때 정확히 2천만 배가 올랐고요. 지금도 750만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상 어떤 그 뭐 가치 수단도 이렇게 단기간 내 10년 안에 뭐 만 배도 아니고요. 7천만 배가 2천만 배, 750만 배가 올랐다면 진짜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가끔 이런 공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SF 문학에도 되게 관심이 네. 많아 가지고 근데 타임머신을 내가 발명을 하면 난 2010년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싹쓸이 하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한 사람한테 독점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10만 개만 갖고 네. 이따가 2021년 8월에 팔면 8천 원 개 그때 그러니까 지금 4천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해서 네. 아니 4천 달러가 아니고요 400달러 투자를 해서 네.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네. 8천억을 버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뭐 아무리 뽑
하드포크를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네. 발전되고 뭐 새로운 투자들이 나온다고 해도 네.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이렇게 압도적인 파괴력을 갖추고 그쵸. 승승장구했던 물론 중간에 기복도 있었지만 그런 투자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금값도 코로나 때 $2,000 넘어갔던 게 지금 $1,700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유값조차 원유값도 200달러 간다고 전문가들 얘기하던 게 지금 뭐 $90 밑으로 떨어졌고 네.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무너졌는데 네. 비트코인도 그 중 예외는 없죠. 그래서 어떤 지금 금융수단이나 어떤 걸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에 기존의 것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순환 장세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시점을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을 네. 측정하게 어떤 예상하게 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엔비디아 칩셋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엔비디아가 잘 안 될 때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잘 될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도 제가 지금 주주인데 네. 엔비디아의 가격이 그렇죠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한 비트코인도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한다든지 이런 기미가 보일 때는 다시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히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비트코인 뭐 레이달리오나 뭐 네. 유명한 사람들도 하잖아요 투자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더 쉽게 말하면 점점 이제 고정화되고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보여서 옛날처럼 그냥 몇백만 원 넣었다가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일들은 좀 가끔 벌어지지 않겠지만 아주 네. 그래도 믿을 만한 투자 수단으로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어요. 해마다 4년 주기로 2년 주기로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4년 주기로 오면서 2024년에 반감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다 저점에 딱 폭등하면서 계속해서 저점 즉 지지선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2천만 원대가 지지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그래서 그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다만 그것이 적정 가치가 얼마고 진짜 업비트 대표님 말씀대로 뭐 30억까지 갈지는 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30억까지 간다면 30조 달러인데 네. 그럼 1년에 지구인들이 만드는 모든 가치가 80조 달러인데 그중에 8분의 3이 비트코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지나친 과대망상인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다른 이제 뭐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전반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비트코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네. 제가 이제 책에 썼던 NFT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네. 본 건데 네. 이 두 가지 말고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저도 뭐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살아남을 놈은 현재 알트코인이 네. 뭐 작년도까지 18,000개인데 지금 2만개가 넘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대중들에게 홍보가 될 수가 없고 그쵸, 그렇게 그쵸. 많은 걸 일일이 다 대중들이 기억할 수도 없고 그쵸. 그걸 거래소가 다 그걸 보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네. 결국 저는 되는 놈만 되고 대부분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어떤 최초로서의 어떤 그렇죠 그런 이런 명성이 있고 이더리움은 어떤 가격 스마트 컨트랙트의 매력 때문에 그 둘만큼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제가 책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베트남 전쟁이 투자자에게 남긴 교훈을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전쟁에 굉장히 관심 많은 네네. 밀덕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항상 전쟁이란 건 결국 지금도 네. 전쟁 중이지만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전쟁은 위기이자 기회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의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뭐 북한이나 몇몇 국가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부 국가는 중립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 이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네. 2차 세계대전은 역대 전쟁 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이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토탈 그러니까 아시아랑 유럽까지 합치면 7.5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 이상 많은 인구가 죽을 수 있는 전쟁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뭐 스탈리 같은 그런 역대급 독재자들도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고 네. 그 전쟁은 그것도 끝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전쟁의 의미는 그 전쟁이 바로 29년에 자본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던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하게 했던 계기다. 29년 또 대공황 이후에 지금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네.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인지 무조건 사라. 왜냐 자본주의는 무조건 오르니까 언젠가 오른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차트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년에 즉 대공황 10월 달에 벌어지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다시 그 29년에 그 지점을 찾기까지 1951년 즉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니까 21년 동안 그죠? 예,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0대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죠? 그 주식을 더 이상 못 본 거예요. 그 비싼 주식을 못 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좀 장기로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던 건 대전쟁 오히려 큰 전쟁으로 인구를 어떤 줄여주고 줄여줬다는 좀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네. 여하튼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가 발전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항생제라든지 의학이 발전하는 바람에 네. 결국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베트남 전쟁도 분명 기회가 되긴 됐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재밌는 게 네. 제가 또 통계를 내보니까 네. 전 세계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전쟁 영화 네. 여기 그리스 로마 틀어진 데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쟁 영화의 딱 절반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대전은 이제 워낙 전쟁 규모가 컸고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라는 매력적인 악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거잖아요. 네. 뭐 라이언 일본 구어비트부터 시작해서 2차 세대전 관련된 영화들은 너무나 많죠. 네.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은 작품도 1941년대 미니버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잉글리시 페이션트 진짜 라이언 일본 구어비 뭐 제가 보니까 아카데미 작품상만 10번 이상 받았더라고요. 예, 2차 세대전 소재로. 그게 미국인들은 2차 세대전을 자기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요? 굿워라고 부릅니다. 굿워요? 예, 좋은 전쟁. 그러니까 전쟁 중에 좋은 전쟁은 사실 미국이 치른 전쟁 중에 좋은 전쟁은 굿워밖에 없어요. 근데 베트남, 코리아 6.25 전쟁에 대해서는 좀 일단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전쟁의 어떤 규모나 양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완전히 잊혀진 전쟁이고요. 미국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요? 6.25 전쟁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냥 그때 참전 용사나 가족들만 기억하고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잊혀져가는 전쟁이에요. 일찍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이 세계 경찰을 했어. 미국이 세계를 구했어. 히틀러부터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이게 2차 세계 대전인 거죠. 근데 베트남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건 경제적으로 더 크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베트남 전쟁은 일단 진짜 엄청난 많은 화력과 엄청 많은 군력과 인력이 그러니까 병참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네.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가지고 그래 일단 어마어마한 그쵸 예 이제 항공기라든지 폭탄이라든지 네이팜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한국 경제에는 엄청나게 그때 이점이 됐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왜 투자자들 기억해야 된다면 네. 그 두 개 가장 그 베트남 전쟁을 근데 시작한 사람은 린든 존슨이 맞아요. 닉슨이 시작한 건 아니고요. 린든 존슨이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68년도에 당선될 때 내각이 낸 베트남 전쟁을 철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끝낸 게 맞는데 네.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나면서 근데 그동안 미국은 빚을 내서 그 많은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결국 네이팜탄 그리고 비행기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빚을 갚으려면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에 달러랑 그동안은 금을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고위한 금이 부족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네. 브레튼 우즈 체제 그 협약을 그냥 그러면서 닉슨이 너 못 갚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랑 더 이상 못 바꿔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금과 연동된 달러라는 게 신화가 깨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달러의 종말이냐 미국의 종말이냐가 아니었던 게 72년 73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닉슨을 구해줬냐면은 용키프루에서 그쵸, 예, 이제 속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거기서 중동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동에 네. 석유가, 그쵸, 예, 지금 중동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당시에 거의 석유를 만드는 나라 중동이랑 그 소련의 카카스 유정 정도였는데, 네. 예, 그러면 중동이 이제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그쵸, 예, 그리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순위포의 저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닉슨이 키신저를 보내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너희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순위파 국가들은요, 네. 예 기독교 문명보다 전통적으로 더 싫어하는 국가가 시아파인 이란을 더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견제를 하는 대신 달러로 석유를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달러 패권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달러, 석유를 계산하는 거는 다 달러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다음으로 이제부터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무한정 달러를 찍어서 외국의 싼 물건들은 그 당시에는 중국 제품이 아니라 독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나 한국 제품이었겠죠. 들여와서 안전히 저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그렇죠? 그리고 석유는 안정적으로 배출.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이 형성이 되는 게 70년대 초반 완전히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부작용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바이든의 미래를 보려면요 카터의 미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카터와 가장 유사해요. 카터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기 스태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뭐 너무 빨리 이제 바이든의 어떤 선거 패배를 이미 사람들도 기정사실하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때 생각에는 너무 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전초는 이미 닉슨과 포드 시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왜냐, 전쟁은 물가를 상승시키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때 이미 60년대에는 맛보지 않았던 70년대 물가 수준이 아마 연 7%까지 갔을 거예요. 6.7%, 6.8%였는데 닉슨이 사임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많이 사람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필립스 콕슨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물가도 치솟고 실업률도 치솟고 실업률이 9.8%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건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과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미국은 바이든이 생각하는 건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중간 선거는 사실 이기기 되게 힘든 선거인데, 근데 걔네 지금 바이든의 전략은 일단 중국을 이제 부중국 때리게 하면 다 미국인들 꼴꼴꼴꼴 뭉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일단 지금 실업률은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봤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하든 그리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단 고용돼 있어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욕은 덜 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고용률만 본다. 난 주가 따위는 안 본다. 어차피 주식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바이든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즉 뭐냐면 현재 사실 실업률이 낮은 건 맞지만 이제 실업률만 높아지면은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실업률만 지금 바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지금 70년대를 항상 저는 미래에 관심이 있어서 미래의 불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쪽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미래를 가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일을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슷한 시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을 찾다 보면 푸틴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 나오면 바로 히틀러가 히틀러를 롤모델로 히틀러를 지가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히틀러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는 다 드러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히틀러의 롤모델은 푸틴은 별명이 푸틸러지 푸탈린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푸틴 되게 싫어하죠. 히틀러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는. 왜냐면 히틀러는 러시아 민족의 원수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역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까지 올라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리세션이 올 때에는 70년대 그런 게 결국 금리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폴 불커가 그때 이제 카터 시절에 임명됐던 폴 불커가 어마어마하게 20%까지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가를 잡았는데 아마 그런 시절이 오면요. 지금 4.5%만 돼도 미국 금리 지금 빌린 사람들은 죽어나가야 할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그래야지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아마 바이든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때 사실 경제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란 것은 항상 결국 인간은 전쟁과 평화를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니까 물론 단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그것도 이제 푸틴이란처럼 반미치광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를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속에서 그러면 전쟁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날 때 무조건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쟁 나면 무조건 주식이 떨어졌다가요. 결국 전쟁은 그치 영원한 전쟁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 아무리 길었던 2차 세계전도 45년에 끝나고 베트남 전쟁도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올라가긴 시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땐 주식 그냥 그때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쟁이 날 때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다가 호경기가 날 때 파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 하에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가 역사가 반복된다는데 그 두 주장은 변형들이 있어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반복된다. 단지 라인만 맞출 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하신 이제 꿈꾸는 자본가님도 아실 텐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차트 분석은 이건 100% 과거의 인간들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시각 인간 변성 불변론에다가 과거 재현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의 반대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가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입장들도 있으니까 정반대로 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한테 무라카미 군이어라는 일본 작가의 사계절 순환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하는데 주식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가장 위험한 게 제가 이제 가장 저도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 2021년 여름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 팽팽해 진짜 그야말로 그게 올랐을 때 우리나라 주가 주가 3,300까지 갔을 때 그때 막차 타신 분들은 정말 그쵸, 지금 후회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3분의 1 토막이고 반 토막 난 것도 허다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들어가시면 위험한 거예요. 이 사이클이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보고 그걸 보고 나서 겨울에 들어가고 여름에 파는 전략을 팔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를 완전히 100% 믿고 과거 그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과거와 비슷하게 저는 그래서 캠피셔를 되게 좋아하는데 캠피셔가 대표적으로 과거가 그새 도스란히 반복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아느냐. 이번엔 다르다. 이번도 역시 다르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캠피셔 말대로 캠피셔는 지금 레이달리오랑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레이달리오는 아유 이제 주가 폭락 더 멀었어. 지금도 바닥이 아니야. 앞으로 지금부터 S&P가 500이 20%는 더 떨어질 거야.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성장주는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10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서학개미는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레이달리오 얘기를 비꼬면서 자기는 이제 4분기면 반등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본다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썼지만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수익률은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아요.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차트를 보면서 네, 과거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려고 하고 과거에 어땠을까를 연구하고 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고 결국 자본주의도 제가 말씀드린 무라카미 군이어처럼 큰 사이클에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보려면은 그저 지난 사이클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공부하시면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역사의 4대라고 할 수 있겠죠. 4대 분이 이제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몽골 제국 시대, 그 다음에 영국 제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정말 세계를 지배했다는 한 나라는 한 이 4개국 정도가 되는데 결국 이 4개국 모두 다 꼬꾸라졌잖아요. 몽골은 아예 존재 자체도 굉장히 의미도 없고. 그럼 미국도 언젠가는 이제 무너질 게 아닌데 서서히 가겠죠. 그런데 그걸 예언하는 사람이 레이달리오예요. 레이달리오를. 그래서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레이달리오 책을 보면서 봐라,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는 미중 전쟁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내전으로 치닫고. 근데 물론 레이달리오는 내전의 가능성이 30%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뭐 미국 전쟁이 결국 미중 전쟁이 결국 중국이 이기는 게 돼 있다. 결국 왕서방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보는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1800년대에 완전히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 거의 침체했었던 중국이 다시 한번 부상하면서 옛날에 몽골의 원 같은 그리고 몽골의 원은 이제 중국 민족이 아니니까 별도로 친다면 요 시진핑의 생각을 읽는데 시진핑은 딱 두 나라만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는 한족의 원조인 유방, 그렇죠? 예, 그 유방의 손자쯤이 한무제가 롤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송나라의 창의로운 자유정신, 자본주의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던 이 두 나라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시진핑의 롤모델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두 나라를 정말 하나로 뭉치는 한 나라만큼 강력한 그냥 군사력은 송나라는 없었잖아요. 결국 요 나라한테 그리고 거란족한테도 밀리고 그 나라한테도 밀리다가 결국에 몽골에게 지배를 받았으니까 한 나라의 무력과 그렇죠? 예, 송나라의 그렇죠? 문력을 합쳐가지고 제2의 질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실상 첫 번째 몽골은 중국인이 아니니까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역사적 조짐 결국 지금 뭐 레이달리오의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지표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 세계의 최강이 된다는 것 앞으로 빠르면 30년 안에 된다는 것을 공유한다는데 전 꼭 그렇게만은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레이달리오가 얼마 전에 이제 2분기 때 중국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중국 주식에서 딱 바이두만 빼놓고 그리고 생명기업 자이젠인가요? 두 군데 빼놓고 다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는. 그래서 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중국이 미국에 이긴다는 사람이고 중국 주식을 더 사야지.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책에 쓰지 않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 변수가 중국의 뭐냐면 중국은 안정된 정치 체제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3년이면 할 거고 3년이면 한이상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마오쩌둥도. 그러면 시진핑만이 결정하면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도 분명히 권력의 2인자들, 3인자들이 있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 집권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패한
그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전쟁에 승자가 중국이 될 거라고 속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주 복잡하게 결국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은 미국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알아야 되고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결국 왜 그렇게 한무제를 이제 칭송하고 송나라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진핑의 연설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시진핑이 역사를 되게 많이 하는 빠삭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책 역사를 공부를 해둬야 새로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 캠피셔 쪽을 이제 더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작가님은 그 4분기쯤이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네. 저는 국내 평론가 중에서 전문가 중에서는 이제 김영희 서강대 경기대학교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반드시 반등한다고 먼저 먹고 반등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반등할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그러는 그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영희 교수는 네. 아 4분기는 어려울 거다. 내년 1분기쯤 돼야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그 사람 항상 지표를 보여주니까 지금 수출이 별로 안 좋고 네. 환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저도 갑작스럽게 4분기에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푸틴이라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난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선물 옵션이라는 투자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네, 큰 끝내주는 네. 투자잖아요. 네. 제아는 대학 후배 중에서도 선물 옵션이나 주식까지 같이 하면서 몇천억을 번 친구도 있고 네. 인생 쪽박을 낸 사람이 10배는 더 많아요. 그치? 그냥 명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네. 선물 옵션으로 돈 벌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팅에 밀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쵸. 그런 사람들도 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페덱스가 패대기 쳤을 때 미국 주식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예, 이제 폭락하면서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페덱스의 풋옵션이 아니 콜옵션을 샀나 봐요. 페덱스가 잘될 거라고 물류라든지 그러다가 풋옵션을 산 사람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믿기지가 않는데 저도 이걸 직접 데이터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30만 배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30만 배요? 예. 그러니까 1달러를 투자했으면 30만 달러고 110달러 투자하면 그러니까 30만 달러를 30만 배를 먹었으면 누군가 30만 배를 토해내는 그쵸. 게 그게 선물 옵션의 특징이잖아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그렇죠? 예, 선물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저도 이제 그 이제 넷플릭스 팬으로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네. 오징어 게임에도 선물 옵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정재가 박혜수한테 빚이 60억이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아니 그렇게 큰 빚이었냐니까 선물 옵션 때문이라니까 아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큰 선물을 했어 그러니까 박혜수가 피식 묻고 말는데 네. 일반인들은 선물 옵션을 모르는 그쵸. 얘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참 재밌긴 한데 근데 이게 선물 옵션 얘기가 말씀이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풋옵션을 살 거예요. 그쵸. 주가 떨어질 때 네. 하방에서 배팅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풋옵션을 사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풋옵션은 쉽게 말하면 주식 아니 선물옵션은 완전한 도박이라 판돈이 한 부자에 몰리면은 판돈을 나눠먹는 그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확률이 낮더라도 콜옵션을 좀 사두면은 그때 네. 만약에 주가가 사방 이제 확률 희박한 확률로 네, 만약에 사방에 상승할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푸틴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난 푸틴한테 진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푸틴아 사람 좀 그만 좀 죽이고 돈을 벌어. 네가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 너 돈 좋아하는 거 같아. 세상에 다 아니까. 그러지 말고 너 조용히 푸틴 네가 알기로는 미국에 네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네 이름을 네가 네 계좌인데 실은 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콜옵션을 직접 사라고 해. 그러면 콜옵션을 사두고 네가 뭐 가지고 있다가 전쟁 나서 전쟁을 끝낼 사람은 더 몇개 없거든. 그냥 갑자기 종전선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스닥은 30% 종까지 적어도 없으니까 네. 그냥 폭등하겠지. 그쵸, 그때 갖다 콜옵션 팔아버리면은 너는 지금 재산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어. 몇 배가 몇십만 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은 그만하시길 바라고. 아, 그 가능성이 있네요. 그 가능성. 아, 그러면은 그 이제 NFT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일단 NFT가 사실 뭐 대체 불가능 토큰 예. 이래가지고 연포제블 토큰, 예, 예. 뭐 그림, 뭐 영화, 뭐 이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진짜가 어떤 건지 가려주는 뭐 그렇게만 예.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예. 정확히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은 사실 저도 비트코인 코딩이나 컴퓨터공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코딩을 보고 알고리즘을 보고 뭐 계산하는 어떤 그런 저것도 있거든요. 햄스테시 함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봐서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지만 NFT는 그게 너무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간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오답도 엄청나게 많은
진보입니다 아니다를 가리는 기준 없이 딱 하나 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만 하면은 이게 진보인지 아닌지 원품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인터넷에서 떠도는 상품들의 제품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디지털로 도장 등기를 찍어주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게 가능했던 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계약을 같이 저 이더리움이 이더에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게 자본주의에 엄청나게 미치는 영향이죠. 저는 꿈꾸는 자본가님도 그렇고 사실 모든 인간은 다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 면이 다 있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게 남들이 먹는 거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아, 남들이 안 먹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돈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차별화거든요. 저는 삐에드 부르 삐에르 부르디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화가 진짜 자본주의의 버거예요. 넓은 남과 다른 차별화. 그러니까 나만의 희소성이 그러니까 원칙인데 저는 희소성을 보여줘야 될 수 있는 거라면 즉 공급을 제가 비트코인이 가장 그 유력한 가장 유망한 투자 순환을 보는 거는 결국에 이제 2,100만 개가 좀 제가 알기로 한 200만 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요. 채굴이 채굴량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2024년, 2030년이면 고갈된다고 들었는데 결국 공급이 제한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잠시적으로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공급이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공급이 지고 있는데 결국 공급의 고삐를 지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NFT는 더 하잖아요. 딱 하나만 해주는 거니까. 저 그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단이다. 특히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나 고마운 수단이고 그리고 미술 소장품이라든지 미술 경매 회사라든지 딜러들까지도 너무너무 환영할 만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예술계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냥 두 팔 벌고 나서서 만세 불렀던 것이 NFT의 등장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예. 그 영상에 이제 NFT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지금 우리 찍는 신진상의 뭐 신진상은 아직도 뭐 제가 뭐 사실 재책을 냈다고 재책을 NFT나 뭐 이런 걸 만든다고 살았을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나갔던 물론 제가 두 번째지만 만약 성장일기에 내가 프로그램에 나가서 첫 번째 나갔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원본이 있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고 인터넷을 다운받아가지고 또 유튜브 다운받아서 그쵸. 돌린 사람들한테 복사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본이 있어서 그 원본을 누군가 내가 만약 BTS 같은 그렇죠 엄청난 알미가 생겨서 진짜 원본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원본을 돈을 얼마를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본을 도대체 누가 구매하냐고 유일하게 한 거는 그렇죠 이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원본에다가 그쵸? 디지털 도장을 찍어서 그렇죠 이것이 즉 NFT를 만들어낸 첫째 1호라는 증명을 해주는 그래야지 이게 원본이라는 인증을 받아야지 할 거잖아요. 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일종의 뭐 세상에서는 사본과 원본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이제 NFT가 더 활성화되고 NFT가 딱 찍히면은 이제 사본에는 이제 NFT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일종의. 그쵸, 근데 이제 사용자 효용적인 측면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즐기는 차원에서는 그 음악을 들을 때 뭐 BTS가 뭐 하는 음악을 뭐 CD로 듣든 뭐 다 똑같잖아요. 인터넷에서 듣든 똑같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만약 그 음악을 소유할 수 음악의 소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만약 한다면 정말 NFT로 발행받아서 정말 원본이고 소유 그저 최초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 책에서 이제 NFT가 미술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술과 NFT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예술 중에서 소장품이라는 게 있고 그 소장품이 그쵸. 돌고 돌면서 팔려서 그저 계속 비싼 고가 가격 올라가서 미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호 같은 사람은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딱 평생 한 편밖에 못 팔았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그 좀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구호의 그림은 뭐 몇천억 원에 팔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사람의 인지도와 그 나중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즉 만들 때 한정돼야 되는 얘기예요. BTS처럼 몇백만 장을 찍어낼 수는 없었고 옛날에 뭐 비틀즈 음악처럼 몇억 장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딱 한 장의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이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작고한 사람이면 더 이상 그 그림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되면서 소장 가치를 갖출 수 있는 뭐 그렇죠. 예술 목은 유일하게 사실 미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술을 위해 NFT가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미술이 잘 돼야 NFT가 전반적으로 되는 거고 현재 미술로 고가품들로 다 NFT 판매가 됐던 거는 다 미술품이잖아요. 현재까지 기록들은 결국 저는 미술이 결국 NFT를 위해서 탄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미술 중에서 많은 미술이
지금은 이제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지금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그쵸. 쉽게 말하면 원안이나 아이디어나 네. 어떤 이런 것들은 작가가 제공하고 작업은 AI가 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는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정말 누군가가 NFT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복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술계의 발전과 미술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NFT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아직 NFT가 이제 보급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뭐 뒤에 뭐 그 화가의 사인이 있냐 없냐 그치, 예.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것도 위조 가능하고 예, 그렇죠. 위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가장 그래서 정확한 거는 네. 그 탄소 연대 그 연대기 네. 그거 그렇죠 감 뭐 그죠 예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그죠 연대를 확인하는 이 당시 네. 이게 1885년 되냐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거냐 그 방법이 네. 있는데 그건 네. 너무 복잡하고 또 오류율도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NFT는 가장 확실한 해결 수단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런 거 NFT가 이제 딱 찍히면은 이제 뭐 설명 이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렇죠, 예. 바로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딱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미술품이라는 게 이게 참 요즘 미술품 진짜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작가가 네. 가장 좋은 거는요. 네.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만간 그렇죠? 예, 이런 말 하면서 작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화가들은 후기 말년기 작품들이 굉장히 작품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런 작품들이랑 그리고 네. 저는 렘브란트든 루벤스 이게 그림이 너무 비싸졌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네. 그런 작품들도 비싸 말은 워낙 비싸졌지만 네. 너무 비싸졌지만 저는 그 말고 현대 미술 작품 중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미술은 이제 마르셀 디상이나 그리고 앤디 어울이나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나 네.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네. 쉽게 말하면 시대의 변화와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플도 그런 흐름을 만드는 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현대미술 책을 읽어보시면서 네. 현대미술의 흐름이 이렇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술에는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경매사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아트 딜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네, 있어서 그쵸, 그쵸. 책에서 뭐 제가 썼지만 10억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큰 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월간 미술 잡지 같은 것들 하나 구조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NFT로 돈을 벌려면 이제 두 가지 신미안이랑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찰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랬을 때 저는 당분간 계속해서 NFT의 강자 최대 강자는 미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미안이란 건 이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는 거 같고. 아니 저 아름다움의 기준은 항상 변하니까 네, 현대적으로 네, 봐야 된다. 네, 네. 그럼 이제 통찰력은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 미래인데요. 네. 예, 결국 미래를 보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결국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앤디 아울이 18세기에 태어났으면 앤디 아울이로 평가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인가요? 그 상어 죽은 상어 전시한 사람도 네. 만약에 19세기 초반에 태어났으면 절대 유명하지 않대. 시대를 읽을수록 앞서갈 수 있는 그렇죠. 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인문학적 통찰이나 사고력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미래에 네.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예.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쵸? 예. 그 이제 컬렉터의 관점에서 미술품 보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건가요? 이게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주식도 그쵸? 예, 내가 좋아하는 주식 사지 말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 네. 결국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네. 주식은 미인대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미술도 결국엔 컬렉터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컬렉터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게 미술 NFT 공부하실 때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미술이 조만간 NFT나 디지털로 올라옮겨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의 일부들 예전에 이제 클림트의 그림을 가지고 키스를 가지고 키스의 그림을 만분의 일로 쪼개서 만분의 일로 100만 그쪽 나눠 가지고 NFT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원본을 훼손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조만간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원본을 훼손하고 디지털만 남겨놓는 세상이 올 거예요. 네네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그쵸 컬렉터의 마음인 거죠. 예. 컬렉터는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뭐 1000억짜리 원본을 갖고 있는데 NFT를 내가 3천억을 받을 수 있다면 NFT만 남겨서 1000억짜리를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불태는 버니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결국 뭐냐면 어떤 작품을 지금 컬렉터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컬렉터들 사이에는 또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 교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어떻게 보면 미술품에도 분명 교환 가치가 있는 건데 사용 가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환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세계적인 컬렉터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컬렉터들이 유명한 BTS, RM도 있고 네. 메가스타들의 현우진 강사도 있고 있잖아.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왜 한국의 현대미술은 왜냐면 한국은 사실 음악은 대중음악은 거의 세계 최강이고 영화 드라마도 거의 세계 최강인데 네. 아직 한국 현대미술이나 미술은 아주 세계적으로는 아주
낮거든요, 평가가. 그러니까 이런 데를 투자해서 한국의 국력이 올라갈 때 생각해서, 거기다가 뒤에 RM도 있고 뭐 현우진도 있고, 현우진 강사도 RM만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받쳐주는 현대미술이 있으면 장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그림을 봤으면요, 그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리 가격을 올릴 거고, 저는 이제 BTS의 RM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물론 그 사람이 그 뭐 책도 많이 읽고 작사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대미술을 보는 눈이 있어서 예, 그 분야에서 굉장히 컬렉터의 기질과 있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현대미술을 한덕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컬렉터가 어떤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으고 있는가, 이걸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NFT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NFT의 네. 발전은 결국 이제 그 이제 디지털 아트가 네. 결국 이제 그 이제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넘겨오면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NFT가 가진 건 희소성이 원칙과, 그리고 NFT는 정말 확장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점인 이유는 바로 확장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NFT는 벌써 그림에서 시작해서 음악으로 확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확장이 네, 됐고, 그쵸. 그다음에 뭐 스포츠 NFT, NBA 롱샷으로도 확장이 됐고, 그리고 우리 컬렉터블로도 확장이 됐고, 그리고 굿즈 상품으로도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스타벅스도 뭐 보니까 NFT를 만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확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는 여기서 뜰려는 상품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NFT는 좀 전 세계 모든 투자 상품이 다 위기인 것처럼 NFT는 거래가 절벽이 온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다시 NFT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희소성은 여전할 것이고, 확장성이 있어서 다 갖다 확장이 될 거예요. 디지털로 모든 세상이 빨려들려가면서 NFT는 더욱더 그렇죠?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의 전망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분야가 나온다면은 그 분야 역시 그렇죠? 거기서도 NFT가 또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갖다 붙일 수 있는 확장성의 여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NFT가 부동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NFT 부동산이 나오면은 그냥 NFT가 경매사에서 그렇죠? NFT는 즉 소유권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입찰 방식으로 집의 소유권을 사면은 중개소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NFT로 미러라는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글을 그렇죠? 예, 출간을 해서 쉽게 말하면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리고 소수만의 독자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세상도 오는데 그렇게 지금은 지금 문화예술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같은 그렇게 몇몇 게임같이 그런 데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FT가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고 넓은데 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걸 좀 네.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요, 요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돈신궁예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유튜브에 돈신궁예의 NFT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네. 홍대 미대 나오시고 이분이 네.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 전문이시더라고요. NFT를 정말 잘하시고 그 NFT로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NFT 작품을 판매를 해서 보니까 그 사간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부인이었던 자니딥의 부인이었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가수였던 그 여자의 오빠가 사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 저 있으면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예요. 비트코인은 진짜 편합니다. 알 게 별거 그냥 쉽게 말하면 차트만 볼 줄 알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아요. 너무 확장성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예. 금방 변하고요. 예, 이런 것들은, 그쵸? 예, 정말, 저도 책을 썼지만, 책에 썼던 게 벌써 구문이 되고, 예, 지금 하는 얘기는 연말쯤 되면 구문이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예, 그게 또 한 가지 단점이고, 세 번째가 홍보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게 진짜, 모든 것이 홍보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처럼, 그쵸, 유튜브를 제가 해봤지만, 정말 사람들 모으는 게, 구독자 한 명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보면, 정말 힘든 게 홍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거는, 그쵸?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알트코인, 이게 발명,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큰 전기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아시겠지만, 비플의 그림이 그 800억 원에 팔렸는데, 지금 한 사람은 이제 지금은 1900억이 되겠죠? 근데 그걸 사간 사람은 NFT, 그쵸?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NFT 가격을 띄워가지고, 네네네. 호가를 띄워놓고는 일종의 자전거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당장 팔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안 좋은 시점에 팔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전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품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큰 수밖에 없고요. 이더리움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그 가격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더 쉽게 말하면 이제 민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요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또 변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스팸 계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의 문제는 그게 앞으로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사례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네. 보면 이제 소유권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그림 NFT를 소유한다고 해서 근데 그걸 소유하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임대 수익도 있고 시세 차익의 그렇죠. 수익도 있잖아요. 네. 임대 수익도 당연히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죠. 근데 네. 쉽게 말하면 지금 NFT는 임대 수익을 못 얻고 나중에 판매하는 시세 차익만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얻는다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갑 해킹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여러 번의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유실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지금 비트코인 중에서 2100만 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정도가 유실된지 아세요? 이제 유실은 갑자기 네, 잠기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제가 책에서 읽은 거 한 300만 개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게 그쵸? 네. 15% 정도? 네, 15% 정도가 유실된 거니까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나 세금 정책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8천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2천 명대 중반도 안 되는 가격에 즉 3분의 1 토막 났는데 이제 4분의 1 토막 되고 난 순간 아마 진짜 그런 심정이실 텐데 그러니까 모든 투자 수단은요 비쌀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저는 어린 버핏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싸게 사야 합니다. 기다리셨다 싸게.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지금까지 모든 그 제가 이제 어떤 TV,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지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 지금 사시면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주식은 그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오르려고 오르기만 했던 적이 없어요. 그쵸.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지. 즉 뭐냐면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막차다라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보면 NFT는 작년에 샀으면 위험했겠죠. 작년에 굉장히 비쌌으니까. 근데 올해는 정말 싸거든요. 올해는 왜냐면 지금 수요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NFT든 메타버스든 새로운 어떤 그런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갖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NFT 할 때 이렇게 미술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봤잖아요. 근데 음악계에도 NFT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NFT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가요? 음악계는요. 저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이라는 음악을 예술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요. 베토벤이 위대하고 모차르트가 위대한 거는요. 베토벤의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애들도 다 알 정도로 너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민속 음악이 처음에 낯설게 느껴지는 건 아프리카 민속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이거 아프리카 음악은요. 네. 많은 사람이 듣고 즐길수록 그리고 음악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 떠 있는 뭐 음표를 뭐 수집할 겁니까? 뭐 네. 그 음파를 전파를 수집할 겁니까? 불가능해요. 네. 음악은 어디다 놓고 보장해 놓고 이거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희소성이 작용되지 않는 그리고 BTS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대신 그렇죠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앨범 판매나 CD 판매로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술품과는 다른 경우예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다음 이제 질문에 제가 준비했던 블루런 아티스트가 만든 방법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굿즈와 연결을 해서 컬렉터블 시장으로 저는 BTS 같은 경우에 저는 하이브의 저 BTS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이브의 BTS는 저 특별한 우리나라의 어떤 저거잖아요. 그렇죠? 빌보드 네, 차트 1위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그리고 저는 BTS의 알미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응징력이 강하고 애정이 많은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10대, 20대가 많지만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여전히 BTS 사랑할 그쵸. 겁니다. 그럼 그쵸. BTS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앨범들이 과연 자기에게 자기와 다른 뭔가를 예, 쉽게 말하면 아우라를 줄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BTS도 NFT 상품이 지금은 BTS가 뭐 해산이다 아니다 해서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네네.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음악과 연관된 소위 말하면 NFT 상품이 됐을 때 나만의 뭐가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런 걸 사서 모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죠. 왜냐 아르미가 있고 하루아침에 BTS 팬들은 사라질 리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요. BTS는 영원한 BTS예요. 여성들, 남성들은 미안하지만 블랙핑크를 좋아하다가도 젊고 더 예쁜 나오는 싹 바뀐데 이건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학생들은 그렇죠. 예. 지금 저도 놀랐는데요. 네. BTS 다음으로 가장 미국에서 그렇죠 인기 있고 이제 저 라이브 수입이 많은 게 롤링스톤즈라고 해. 롤링스톤 65년에 만들어졌던 네. 그룹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때 들었던 음악을 지금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여튼 남녀 차이가 좀 그냥 하여튼 여성과 남성이 음악을 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NFT는 단점도 있지만 그렇죠. 그 아티스트의 팬덤을 이용한 그렇죠. 컬렉터블이나 굿즈라는 면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뭔가가 있다. 근데 아직 그걸 아이디어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악이라는 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돈을 버니까 이제 NFT를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죠. 블로우 같은 아티스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NFT 아티스트는 블로우가 아마 여러분이 검색하면 나올 텐데 네. 여러분 블로우 음악을 제가 NFT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봤지 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네네네. 없어요. 그런 가수는 진짜 듣보잡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는요 쉽게 말하면 35명을 모아가지고 크라우드펀딩에서 NFT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네. 딱 35만짜리 앨범을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BTS는 35장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NFT 음악이란 것 그리고 NFT에 보면 가족 음악계 이제 세션에 요즘에 다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기타면 기타, 그쵸. 기타도 그쵸? 뭐 리듬 기타 아니면 네네. 리드 기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항목을 그쵸? 예, 소위 말하면 떼내서 그것만 NFT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분화된 기능을 통해서 NFT를 그쵸? 발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음악의 본질은 아닌 거죠. BTS하고 많이 듣는 건 BTS의 버더나 다이너마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미술과 음악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NFT 하시는 분들은 음악 NFT에도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직은 음악 NFT가 뭐 그 미술 NFT처럼 아직 뭐 이렇게 거래되고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에서 NFT로 음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그게 유통시장에서 그게 어떻게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NFT가 미술과 달리 음악은 걸음마당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는 게 맞죠.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음악 자체보다는 굿즈나 이런 쪽으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거죠? 어떤 기술이 나온다면요. 네네. 저도 그런 기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가지고 비틀즈 노래 중에 PS I Lov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PS가 약자지 않습니까? 그건 출신의 얘기긴 하지만 PS 대신에 내가 저희 딸 이름이 유정인데 네. YJ I Love이라든지 네. 뭐 자신의 딸 이름이 또 예림이면 네. 예림 Y I Love처럼 요 그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가수가 나에게 그런 음반을 NFT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NFT를 발행할 때 NFT 발행량도 한 장이 아니라 100장, 1000장으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예를 들어서 그 팔을 3만 원짜리 CD를 100만 원에 판다? 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게 과연 큰 시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음악이 미술만큼 NFT가 활성화될지는 저는 아직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에 뭐 제이 얘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제이 얘기 대신에 K에게 뭐 그런 걸 그렇죠. 다시 또 NFT, 예, NFT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일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화계 쪽은 어떤가요? NFT에 대해서. 예, 영화는 제가 이제 제가 무지 좋아하고 네, 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넷플릭스의 작품들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영화는 제가 이제 딱 알아요. 영화도 음악이랑 비슷한 거예요. 영화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는요. 지금 영화는 많은 사람이 본 영화를 보시는 게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넷플릭스의 추천도 모든 사람들이 평점이 낮은데 한두 명이 아주 극찬하는 이런 영화들은 결코 좋은 영화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영화는 많은 사람이 볼수록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화는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평론을 잘한다고 해도 그분의 평론이랑 또 그분이 내가 실제로 보는 영화는 전혀 그렇죠, 다르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좋게 재밌게 본 영화들 평점 높은 영화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쵸. 즉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좋은 영화예요. 그러면 NFT 만들기가 쉽진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NFT 하면 이제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인데 네,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제 펄프 픽션을 만들어서 펄프 픽션을 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 디렉터스 미삭제부를 갖다 NFT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미 그때 예전에 DVD 부록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필로 썼던 원고라든지 시나리오 그를 예, 미술은 콘티뉴얼 때 그림이 그리잖아요. 그 그림 장면, 연기 장면을 그래서 그거를 팔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폭발적인 건 결국 컬렉터블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뿐이잖아요. 진정한 NFT가 가능할까? 근데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여기서 넷플릭스 좋아하세요? 가끔 봅니다. 가끔 보세요. 예.
저도 사실 저도 저는 이제 제 바쁠 때도 매일 하루에 두세 시간 보고요. 아, 진짜요? 예, 시간이 날 때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는데 진짜 넷플릭스는 볼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는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블랙미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미러를 거의 모든 편을 다 리뷰를 다 해놔서 저희 아마 브런치의 독자분들이 그걸 읽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블랙미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블랙미러 중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시리즈가 아닌 블랙미러는 이제 외전으로 나온 게 밴더스네치라는 작품이잖아요. 밴더스네치는 뭐냐면은 80년대 초반에 밴더스네치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각각의 장면에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감독이 아닌 즉 관객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주인공이 톰 스트레이스라는 80년대 음악을 들을지 아니면 카자구구의 음악을 들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이야기가 바꿔져요. 그래서 그 영화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만의 영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영화는 현실적으로 그게 극장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극장이 아닌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라고 해서 무시 좀 이렇게 비판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박찬욱 감독이잖아요. 박찬욱은 네. 넷플릭스의 안주입니다. 박찬욱은 극장에서 보는 것만이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극장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뭐 동일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요. 그거는 집회예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박찬욱의 신규 교도들이 모여서 박찬욱이 만든 작품이 저는 박찬욱 감독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박찬욱 감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숭배하는 컬트적인 형상이에요. 영화관에서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텔레비전으로 넷플릭스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쵸. 어떤 건 1분만 보다가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내 마음이에요. 주도권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넷플릭스는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밴더스네치를 위해서 본 사람마다 다 다른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을 밴더스네치 같은 영화들을 왜 넷플릭스는 시간보다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런 영화들만 조금 약간 비싸게 지금 넷플릭스는 워낙 싸니까요. 예, 거기다 이제 더 11월 달에 더 싸진다고 하는데 광고가 나온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어떤 고급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보고 나니까 내가 한편의 영화감독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감독이 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영화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세뇌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시나리오 있죠. 모든 대로 순서대로 편집 다 해놨죠. 네. 감독의 의대로 그대로 따라오라는 건데 그쵸. 이건 네가 감독을 돼가지고 만들어보라는 거나 가점이었으니까 그런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NFT가 되려면은요. 밴더스네치 같이 그런 어떤 그러면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NFT가 영화에 이제 코드가 박히면은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NFT는요, 작년에 올 초에 네. 특송이라는 작품이 그렇죠, NFT가 됐는데 NFT를 영화로 만든 게 아니라 NFT 작품 속에 나오는 자동차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그려가지고 판 거예요. 1초 만에 팔린 거니까. 즉, 그것도 일종의 굿즈 상품이에요. 영화라는 NFT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퀸틴 타란티노가 만든 것도 영화랑 관련된 게 영화가 파는 게 아니라 영화에 관련된 굿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굿즈 영화는 그렇죠. 밴더스네치 같은 영화가 이제 실험적으로 처음 나왔는데 네네네. 그런 걸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프로 TV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책에서 이제 사람은 자기가 버는 돈만큼 세상을 본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일종의 제 패러디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홍전 선생님이 쓰셨던 그 네네. 문화재 그치? 아는 만큼 보인다는 패러디한 네네. 거예요. 제가 네네. 이제 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인데 저는요 이제 부자라는 직업이 사실 제일 부럽죠. 여러분들 사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쵸. 중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 난 돈이 싫어. 난 돈 벌기 싫어. 그렇죠. 히말라야 성자들이나 있을까? 적어도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부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인데 부자의 생활이랑 부자의 패턴이나 생각법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받은 작품이 바로 이제 마진콜이라는 선물 옵션 할 때 증거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납부하세요라는 게 마진콜이잖아요. 이 마진콜은 이런 제목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단면을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마진콜이란. 그래서 유명한 제레미 아이언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데미 무어, 네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 같은 명배우들이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요, 영화가 25만 달러짜리 인생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200만 불짜리 연봉으로 그치? 그 사람이 어떨까지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2천만 달러짜리 그리고 2억 달러짜리 인생은 그쵸? 무엇을까지 보는지를 다 설명해 보인다. 돈이 우리가 오늘 제가 볼 때 돈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재벌이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예, 몸이 약하고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면 건강하셔야 돼요. 그건 기본적입니다. 건강하다고 다 돈을 벌지는 않죠. 그렇지만 건강 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세, 97세의 찰리 문거가 지금도 투자합니다. 92세의 조지 소로스는 그치 워렌 버핏도 하루 6시간씩 네. 투자해요. 다 그게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돈은 바로 건강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푸틴의 권력도 시진핑의 권력도 다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그쵸. 말할 것도 없죠. 예. 다 모든 게 돈은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갖기까지 그 사람들이 보여주면 결국 그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돈은 미래에 뭐가 돈이 될지를 항상 늦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그쵸 물리시고 그쵸 상투 잡고 여러분 엉엉 우시는 거고요. 네. 항상 미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찰력을 키우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자들이 먼저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걸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그 워렌 버핏이 이번 주식에 이번에 뭘 샀나. 네네네. 그리고 레이달료가 뭘 샀나, 캠피셔가 뭘 샀나, 그리고 캐시우드가 뭘 샀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네. 결국 부자들을 그쵸? 물론 한 발 늦게 들어가 이런 걸 하지만 최대한 그 사람과 어떤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그러려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특히 저는 일론 머스크를 되게 뭐 좋아하면서 싫어하는데 네. 그 사람의 그 떠벌이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 사람은 직접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야 쉽게 말로 허풍쟁이 몇 개 안 됐죠. 근데 그쵸. 지금 그 사람 말이 실현됐고 그 사람은 최고 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볼 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키워드로 보자면 하나는 그쵸 우주고요. 우주는 너무 먼 얘기죠. 그쵸? 예. 그리고 하나는 그쵸 예. 바로 목숨,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생명 벤처 기업이나 저기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쪽이랑 해서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그리고 질병 치료라든지 이런데 그게 돈을 벌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요. 그게 당연히 돈 벌면요 제가 딱 조사해 보니까 제 마틴 츠바이크라는 유명한 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가 저도 믿기지 않지만 8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야, 아파트가 무슨 800억이나 할까? 근데 그것도 약간 몇십 년 전인데 네. 그 사람 인생을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냥 여자들이랑 막 그거 하면서 네. 그러더니 일찍 죽었어요. 78세입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는 다 굳이 넣었어요. 100세에도 허나하고요. 예, 건강은 진짜 그냥 돈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의 철학 이 밑바탕에는요 그 사람이 칼 포퍼로부터 공부했던 유럽의 자유주의 철학들 있잖아요.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야금야금 그쵸? 예, 그리고 이 조지 소로스 특징이 한 방에 몰빵하기. 조지 소로스의 특징은요 손해 본 적도 많아요. 그 대신 한 번 이익 보면 그쵸 완전히 뭐 하루에 뭐 10억 파운드씩도 벌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성공할 때 그 말하면 판돈을 크게 그죠? 그게 그런 스타일이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좀 타이점이잖아요. 조지 소로스는 그래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 그런 통찰력들은 그죠? 그걸 책이든 영화든지 그죠? 부자들을 보면서 부자들을 욕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잘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왜 부자가 됐을지. 근데 사실 뭐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뭐 이재용이나 뭐 최태원이나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김범수 회장이라든지 네, 게임업체 회장들은 다 네. 본인이 그쵸 똑똑해하고 판단을 잘해서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대학에서 필요한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예 너무 공감합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되게 재밌게 본 게 게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미래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저는 영화도 엄청 좋아하는데 네.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네. 저 다 좋아하거든요. 미술도 좋아하고 이 모든 예술의 집대성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한때는 이제 PS2 그리고 엑스박스 그리고 네네. 닌텐도 그 게임큐브까지 다 했었는데 네네. 게임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게임은 정말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의 항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 뉴스 보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미국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바로 GTA 시리즈를 만든 미국의 최대 게임 회사인데
GTA가 이제 6가 5까지는 제가 맞췄고 5 G6가 내후년도에 나오는데 6가 해킹돼 가지고 유출이 됐어요. 아, 네. 판들이 그쵸? 물론 거사에서 돌고 돌락했지만 좀 기미 많이 빠지죠. 예, 이건 굉장히 테크투의 악재일 수 있었는데 게임 회사들이 그렇게 가치가 높아진 거죠.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화 개봉되는 거 못지않게 기다려지는 게 게임 개봉인데 게임이 영화가 아닌 그쵸? 그리고 음악도 아니라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뭐냐면요. 게임은 시간을 투자하는 압도적입니다. 게임에 빠져보면 알겠지만 네, 게임은 그쵸. 투자하면서 그 투자한 시간이 다 돈이 돼요. 그쵸? 예. 물론 플레이 투 원은 그걸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게임이지만 대부분 돈을 쓰죠. 그쵸, 게임에 그쵸. 가장 많은 돈을 써요. 그쵸. 또 한 가지 게임은요. 영화나 음악과 달리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플레이어를 이기고 싶고요. 그쵸. 그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쵸.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게임은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가장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그쵸? 미래의 아이템이라면 핵심일 수밖에 없고 영화관은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면 15,000원 보고 나서 팝콘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억 단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은 근데 지금은 게임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은 작년에 정말 위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엔시스톱부터도 그저 하루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작년에 게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올해는 게임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반토막은 허다하고 4분의 1 수막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게임이 저는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에요. 한국 게임이 무리니지도 그렇고 다 옛날 게임이잖아요. 너무 그쵸, 노후했고 그쵸. 늙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좀 혁신적인 게임들이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들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이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걸 아는데 모바일 게임만큼은 한국이 여전히 넘버원인 줄 알았는데 네네. 보니까 이번 상반기에 카카오 게임스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그 예. 그게 한국을 히스리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모바일 게임도 한국이 일본한테 압도적인 일이라고 그죠? 선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게임은 좀 게이머들의 비판을 받아야 돼요. 게임은 좋은 게임이 없다. 게이머들은 게임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게임은 그쵸? 중독되면서 경쟁의식을 불태워서 그쵸? 예, 저는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입시 전문가이면서 게임을 네.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요. 머리를 돌리거든요. 회전하면서 결국 승부욕을 키우고 게임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면 시간 해피용으로 쓰는 거지만 분명히 게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전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네. 워낙 대작들이 부재한 상황이고 외국 네. 게임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돌파하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게임인 펄오비스 있잖아요. 네. 네. 도깨비. 그걸 좀, 예, 도깨비를 좀 네. 기대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저는 한번 뭐 게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게임 그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아직 비디오 게임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그때 PC, 비디오 게임 기자하고 할 때도 그때 기자 할 때 뭐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게임을 좀 대작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는데 네. 비디오 게임으로는 아직 없고요. 네네. 그렇죠? 예, 다 GTA라든지 미국의 일본 게임은 다 비디오 게임들이잖아요. 네네. PC 게임이랑 온라인 게임은 결국 리니지라든지 이런 대박 게임들이 있고 네. 무엇보다도 넥슨이 아기자기한 네. 게임들을 많이 만들죠. 모바일 게임은 컴투스라는 강자가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모바일과 PC는 지금 현재 1위랑 2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요? 네, 그렇죠. 2위 정도 하는 것 같고 2위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PC 게임은 확실히 미국이 더 강한 것 같고 비디오 게임은 아무래도 일본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디오 게임은 아직 우리 솔직히 게이머들은 비디오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게임들은 아무래도 TV라는 큰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어를 해보는 게 그렇죠. 컨트롤러 하는 게 제일 큰 게임을 하는 매력이라 그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도깨비도 PS5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도깨비 나오면 PS5로 좀 즐기려고 해요. PC보다. 저는 이제 비디오 게임은 그 게이머의 어떤 게임 매니아들은요. 주로 비디오 게임들을 정말 비디오 게임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디오 게이머는요. 유명한 이제 웹진에 있던 저를 만드신 분인데 네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하루도 한 1분 1초도 컨트롤을 손에 안 들고 진짜요? 한 손으로 컨트롤을 하고 한 손으로 사과를 먹고 한 손으로 화장실을 그 정도야 게임에 정말 그렇게 너도 못할 것 같고요. 내가 그런 게이머들은 게임은 그런 게임 매니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예 정말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게임은 아직 좀 더 좀 뭐랄까 너무 그 딴 생각하지 말고 게임 속에 게임 캐릭터들을 팔고 그렇죠. 예,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게임 자체를 그리고 이렇게 좀 예, 원소스는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그렇죠. 영화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그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게임업계들이 벤처 정신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무지개에 너무 배부러진 거죠. 그렇죠. 예. 아직도 리니지 1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예. 한번 만들어놓으면 20년, 네. 30년을 그쵸. 하니까. 예. 그 이제 한국의 웹툰하고 일본의 만가를 이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좀 이제 비교해 주셨잖아요. 저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분야라서 일단 웹툰하고 만가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일단? 결국에 보면 똑같은 종이 만화 이게 만화로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웹툰과 웹툰은 기본적으로 만가에서 많은 소스나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만가가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성인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를 좀 줄이고 미생이라든지 이런 좀 현실적인 이미지를 많이 구하면서 현실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차이가 스크롤러로 위아래 내리는 것과 네네. 사물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것, 네.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간의 본성은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사물을 볼 때 그냥 위아래로 보는 게 정상이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위부터 얼굴부터 보고,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이 가장 먼저 네, 들어오고 네. 그 아래부터 쭉 훑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시선 처리에서 자연스러움이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웹툰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종이책으로 보는 것보다 네네네. 확실히 웹툰을 보다가 종이책으로 못 넘어갈 거예요. 종이책보다는 웹툰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10대 20대는 웹툰을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전부 만가를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부도 나이 든 사람들은 만가를 만화를 보겠죠. 근데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50, 60대가 돼도 웹툰을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 싸움에서는 웹툰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웹툰은 저 이제 넷플릭스의 그 명작 뭐 스위트홈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론도 그렇고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웹툰이 또 환상적인 얘기들도 잘 만들어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환상 4차원 얘기냐 죽음의 얘기나 이런 것들도 그쵸, 만들어내고 예. 또 굉장히 철학적인 수준도 높고 해서 저는 이제 가끔 고3들 중에 네. 아, 저 웹툰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 보면은 그 엄마들은 기절하려고 하죠. 웹툰 하면 뭐 먹고 사느냐 그쵸, 근데 그쵸. 아니요. 어머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럼 오히려 말리시지 말고요. 차라리 공부를 못한다면 수학 문제 풀리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그쵸. 그냥 웹툰 한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이게 그 단순하게 뭐 가로로 보니 세로로 보니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본의 만가도 예.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렇죠. 예. 세로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결국 외부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일본이 지금 경쟁력을 전 세계에서 다 잃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일본은 이제 손정이라는 아주 일본이 인터넷이 미국을 꺾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찬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너무 전통에 치우친 거예요. 손정이도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네네. 분명히 도요타의 경쟁력 세계 넘버원이죠. 내연차에서는 네, 도요타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어떤 나라 어떤 기업도 도요타를 이길 수가 없죠. 그쵸, 심지어 그쵸. 독일 기업들도. 그쵸. 근데 도요타는 결국 전기차에 그쵸 결국에 막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변화에 늦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가도 일본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도장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으려고 그쵸 재택근무하려면 일단 회사 나가서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무슨 이 전통 때문에 네, 이 옛날과 전통 때문에 쉽게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손정이가 1990년대 나스닥을 만들어서 제스닥을 만들어서 일본의 벤처를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 손정이도 못하는 거예요. 손정이나 천재가 온다고 해도 일본의 그런 전통 산업의 전통에 대한 어떤 그리고 장인 정신 일본은 결국 장인 정신 때문에 망하는 거죠 오히려 보면. 쉽게는 그렇게 네.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한국의 웹툰처럼 유연하게 저 빠르게 대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만간을 계속 이제 종이책으로 생산이 돼서 예. 계속 가로로 보는 형태 될 거고 예. 한국의 만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로로 계속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더 예. 자연스러운 그 시선 처리라든지 어쨌든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독자들은 예. 그 세로 보기 훨씬 더 익숙해질 거고 그럴 거예요. 예. 그 보는 방식이 불편해서 점점 만간을 외면하게 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웹툰과 만간 중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지금 현재는 물론 웹툰을 쓰는 작가들도 종이 왜냐하면 종이 만화와 그림 인터넷 만화로 담아낼 수 있는 세계가 뭐 영화나 게임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 차이는 별로 없는데 좀 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변화와 또 그리고 일종의 코드 인터랙티브 뭐 어떤 상호성 네네. 이런 건 확실히 종이 만화보다 출판 만화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웹툰이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웹툰의 경쟁자는 일본의 만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종이 만화가 웹툰의 경쟁자겠어요? 시간을 똑같이 투자한 넷플릭스가 경쟁자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네. 굉장한 경쟁자예요. 결국 왜냐하면 시간 투자로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예. 시간 싸움인 거죠. 매체 싸움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시간에서 그렇죠? 어떤 걸 보느냐. 더 뭐하니 보느냐 시선 싸움인데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 웹툰 시장을 키워줬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론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스위트홈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연성호 감독의 조여 지옥도 웹툰 주신 웹툰이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넷플릭스가 아 이거 너무 키워졌다가는 결국에 자기네들 시장 잠식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때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한편에 완성된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면서 여백을 여백에 여백 여백을 주면서 보는 망가 웹툰을 선택하느냐. 결국 시간 높게 싸움에서 유튜브가 구글과 넷플릭스와 치열하게 경쟁하듯이 우리나라 웹툰도 커지면은 넷플릭스와 충분한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그 웹툰은 만화고 이제 넷플릭스 영상이잖아요. 예. 지금 시장 봤을 때는. 예. 그 이 둘의 경쟁에서도 웹툰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영상은 진짜 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할 게 필요 없거든요. 영화 볼 때 뭔 준비를 합니까? 그냥 눈만 뜨면 되는데 웹툰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긴 해요. 영상을 영화는 영화든 게임이든 시간 매체는 사실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만화방에도 가고 하지만 시간 때릴 때 야,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하잖아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시간 2시간 3시간 딱 보는데 영화가 최고란 거예요. 영화는 그래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냥 틀어놓으면 알아서 시간 가니까요. 책이나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넷플릭스, 웹툰, 게임 다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겠지. 다 독자성의 영향을 갖고 경쟁을 하고 절대적인 강자가 저 시장 성장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때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아마 이제 링크가 딸릴 것 같은데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라는 채널인데 좀 이렇게 늦게 시작한 채널이지만 저도 이제 워낙 제가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여전히 미래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아직 가장 좋은 방법은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래를 볼 수 있지만 유튜브는 가장 큰 약점이 책이거든요. 시스템이하게 내 지식을 늘려가지고 통찰력을 키워주는 데는 책이 아직 최고죠. 그래서 그쵸. 미래를 공부하기에는 책을 가장 좋은 수단들에서 미래를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제 브런치도 저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일기님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또 한 4, 5개월 시작을 시작했는데 신진상의 브런치라고 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썼던 넷플릭스에서 철학하기 등은 다른 작품들이 있었으니까 거기 와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왔는데 제가 좀 하고 싶어진 게 있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20대, 30대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유명한 재테크의 고전들을 읽으면서 같이 읽기, 고전 읽기. 그리고 저 나름에 그래도 투자에 많은 고수들을 만나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를 가르쳐주는 뭐, 리딩방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같이 배워가는, 그죠? 예. 어떤 토론학, 그죠? 그런 걸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혹은 줌으로 할 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제 메일 주소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